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오늘은 이모꽁 사육장에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이 이모꽁 사육장입니다. 꽁 사육장을 지음에 있어서 저처럼 하우스 형태로 짓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료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모는 이렇게 아시바를 좀 아는 분한테 많이 얻어서 아시바로 형태를 잡았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망을 둘렀습니다. 전체적으로 망 두르는 거는 저랑 똑같죠. 동서남북으로 다 했고 바닥에도 망을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모 집에는 진돗개가 있다 보니까 혹시나 그 녀석이 망을 뚫고 들어갈까봐 싶어서 여기 판넬 있죠, 판넬. 판넬을 옆에 다 댔습니다. 이렇게 쭈루룩 다 댔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비는 안 맞아야 되니까 비맞이용으로 이렇게 위에 판때기를 좀 올려놨네요.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바닥은 원래 꽁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는 왕겨하고 흙하고 낙엽을 해놨는데 이모집에는 그대로 그냥 맨땅에다 이렇게 놔뒀습니다. 꽁 사육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뭐 왕겨나 이런 걸 안 뿌리더라고요. 그냥 맨땅 자체 그대로 이렇게 키우는 걸 이모님이 보시고 그대로 키웁니다. 대신에 꽁이 쉴 수 있고 혹시나 산란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한쪽은 왕겨하고 낙엽을 한 20cm 가까이 높이 쌓아 놨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꽁 사육장을 만드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꼭 꽁 사육장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음식 같으면 레시피 혹은 뭐 설계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료, 자기가 구상한 거, 자기가 생각하는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동서남북은 망을 치시는 거,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 시멘트로 바닥을 처리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 망을 밑에 깔아주는 것까지 이렇게만 해주시면 무난하게 꽁을 키울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하우스 형태의 꽁장 같은 경우는요 높이가 4.5m 정도 되는데 제가 이모님이 이렇게 꽁집을 지을 때 뭐 말씀을 드렸는데 꽁은 생각보다 높이 납니다. 높이 멀리는 날아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높이 날아요. 그래서 꽁집을 지을 때 꽤 높이 지었습니다. 한 6m 가까이 넘습니다. 여기는 6m에서 한 6m 50 정도로 꽤 높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꽁이 좀 자유롭게 높이 날죠. 그리고 가능하면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 형태 있죠.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꽁이 나는 그 비행거리가 너무 짧으니까 별로 추천 안 드리고 싶고 이렇게 길쭉하게 직사각형 형태로 꽁장을 지으시면 꽁이 두두두둑 날라서 위에까지 높이 올라가서 멀리까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꽁도 운동도 되고 건강해진답니다. 어찌 보면 요 형태가 좀 아주 이상적인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농장에 있는 꽁 사육장 같은 경우는요 지역에 따라 이렇게 법규가 좀 달라요. 아주 까다로운 지역이 있는 반면에 무난한 곳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 울산 같은 경우, 남구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단속반들이 많이 나오고요 철저하게 감독하는 반면에 울산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의외로 그렇게 단속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짓는 게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각 지방마다 법규가 다 다르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지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지으면 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지으면 다 불법이에요. 왜냐? 구청에 나와서는 이럴 겁니다. 불법 건축물입니다. 철거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외곽으로 나가면 어느 지역이든 울산이든 대구든 부산이든 외곽 지역으로 나가서 이렇게 한적한 산 쪽에서 이렇게 짓고 하면 법규대로 대부분 짓는 사람이 없어요. 법대로 다 하려면 닭은 6평, 꽁은 뭐 신고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을 수 있는데 대부분 좀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는 이렇게 짓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법대로 한다 그러면 다 걸리지만 그래도 뭐 무난하게 넘어가 줍니다. 근데 만일에 이렇게 한적한 곳에 있더라도 이웃이랑 이 트러블이 생기죠. 트러블. 그러면 분명히 그분들이 신고를 해버릴 겁니다. 그러면 그 구청에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행정 명령을 하겠죠. 철거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오지만 않으면 이렇게 짓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겁이 나서 그냥 비닐하우스 형태로 지어갖고 차각막까지 다 덮어서 위성 사진이나 혹은 뭐 구청 사람이 나와도 비닐하우스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갈 정도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모님은 우산 지역에서도 많이 외곽이라서 크게 단속이 없을 거라 판단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뭐 짓는 거는 형태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장이나 닭장 이렇게 지을 때는 개인의 의사도 중요하고 지방 법규 그것도 좀 진술해 가면서 어느 적절하게 이렇게 지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장의 기준 설계도는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칠때 동서남북으로 철망을 하시고 가능하시면 직사각형 형태의 사육장을 만들고 되도록이면 조금 높이는 높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꽁집도 짓는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